공공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알아봅시다. 공공기관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소방서에서는 불이 나지 않게 대비하고 불이 나면 불을 끕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날씨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기예보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각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만 학교와 전담경찰관이 함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